위생적으로 쓰기 위해서 치약과 칫솔로 열심히 닦아야 한다.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거? 치약으로 닦아도 되는 거?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 소금에다 넣어놓고 막 이러던데 아닙니까? 소금이요? 저는 치약으로 닦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.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아, 이거 틀니를요. 네. 치약과 칫솔로 닦았을 때 네. 치약에는 연마제가 있습니다. 세마제라고 하는데요. 아주 고운 모래입니다. 사실은요. 아. 모래로 열심히 문지르면 여기가 점점 얇아지거나 펑크가 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또 안에 내부를 만약 그렇게 닦았을 때는 헐거워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절대로 치약과 칫솔로서는 닦으면 안 됩니다. 반드시 틀니 닦는 칫솔로 틀니 세정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. 그것에다 담궈 놓거나 또는 틀니 닦는 칫솔이 있는데 그것으로 닦으셔야 됩니다. 그 틀니 세정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? 예, 틀니 세정제가 알약 같은 게 있어요. 발포제. 아, 그것을 물에 탁 집어넣고 최소한 5분. 아. 그래서 제가 틀니를 어떻게 닦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실제적으로 틀니 닦는 칫솔은 보통 칫솔하고 달라요. 왜냐 그러면은 보통 칫솔은 모도 짧고 약하기 때문에 네. 틀니가 잘 안 닦여져요. 오히려. 네,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틀니 닦는 칫솔은 크게 두 파트가 있어요. 하나는 좀 넓은 부분, 하나는 좀 좁은 부분. 그래서 이렇게 넓은 틀니, 넓은 부분은 이렇게 넓은 칫솔로서 이렇게 네. 닦아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물이나 균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온포간 부분이 있어요. 안쪽에 온포간 부분. 네네. 이 안쪽에 온포간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좁고 긴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살균도 되고 소독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정제, 의치 전문 세정제를 사용해 주셔야지. 그러니까 그거죠, 선생님. 일종의 뭐 하나 집어넣으면 거품이 확 올라오는 그거. 예. 저희 친정 아버지가 그 틀니를 하셨었거든요. 아, 그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. 자,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시킨다. 이건 맞을까요? 안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뜨거운 물 안 될 것 같아요. 저희 엄마가 옛날에 뭐 닦는 거 뭐하고 우리 아빠랑 싸웠던 게 그 당시에는 이게 세정제, 틀니 세정제가 따로 이렇게 네. 뭐 사는 게 힘드니까 엄마가 아이고 좀 저 뜨거운 물에 좀 담가. 저희 친정 엄마가. 네. 그래갖고 맨날 뜨거운 물에다 놓고 어떨 때 소금도 몇 개 이렇게 담아놓고 소독대라고. 하긴 했었어. 소독대라고. 틀린 거죠.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. 뜨거운 거거든요. 물에 하면 변형이 올 것 같아요. 왠지 형태가 맞아. 아까 소독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.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은 네. 원래 저희들이 음식 먹을 때 뜨거운 커피 마시는 거하고 온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틀니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.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.